백미에 비해서 혈당 지수가 매우 낮습니다. 진짜 낮네. 예, 찹쌀이 87인데 보리는 22예요. 예. 그러니까 당뇨 환자이신 분들이 이제 보리나 현미를 드시게 되는 거죠. 찹쌀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아, 그렇죠? 예. 아. 자, 오늘 비타민 회식입니다. 저는 다 음식 드시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야, 이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다섯 분이 다. 예. 네, 보리는 어려운 시절 우리의 배를 채워주는 아주 고마운 식품인데요. 영양도 매우 뛰어나서 최근에는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보리에는 칼슘인 철분은 무기질이 풍부하고요. 비타민 B가 풍부하기 때문에 두뇌 발달 및 성장 발육에 아주 좋습니다. 또한 그리고 섬유소가 풍부해서요. 소화도 잘 되고 칼로리와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로도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두 드시고 계시니까 저희가 좀 서운하네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거 하나 챙겨놨어요. 아, 예, 일단 하나씩 먹읍시다. 양념은 드시더라고요. 고생 고생 생겼어요. 자, 오늘의 맛상 같이 받아봤습니다. 네. 자. 건강에 관한 궁금증, 고민이 있다면 비타민 N제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약 사용 설명서에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바르는 약의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건강한 삶의 모범답안 비타민 N제. 이번 주 주제는 약 사용 설명서 제2탄.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수많은 종류의 약들. 그런데 좋은 약도 잘못 쓰면 때론 독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이 미처 몰랐던 약에 관한 모든 진실. 이 한 장의 사용 설명서에 모두 담겨 있다. 약 사용 설명서 제1탄. 바르는 약의 비밀. 피부에 생긴 각종 상처나 통증 완화는 물론 세균 감염 치료에도 쓰는 바르는 약. 바르는 약을 살 때 무심코 지나치는 사용 설명서 속엔 주의사항부터 사용법까지 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다. 바르는 약 사용 설명서,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바르는 약 그 첫 번째 비밀, 바로 여드름 약. 울긋불긋 여드름 염증 치료에 쓰이는 약.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드름 약 사용 설명서엔 다음과 같은 신기한 주의사항이 있다. 이 약은 이것을 이유로 입 주위에 바를 경우엔 주의한다. 뭐죠? 여드름 약, 입 주위에 바를 때는 주의하시라. 그 이유는? 왜 그렇죠? 맛이 좋지 않으므로. 맛이 안 좋으므로. 그게 다예요? 여드름 약은 사실 맛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먹는 건 줄 알고 먹는 경우가 많은데 맛이 없다 보니까 구역질이 나고 구토를 할 수도 있고 또 많이 먹게 되면 설사나 복통 같은 게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약에는 반드시 맛이 없으므로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번엔 욱신욱신 관절염이 심한 어르신들께는 이것이 효자. 바로 진통염증을 가라앉히는 패치형 파스. 그런데 파스를 붙이기 전 꼭 살펴볼 사용법은 바로 이것. 무릎에 붙이실 때는 이것 상태에서 부착하십시오. 바르는 약 그 두 번째 비닐, 파스. 자, 정답은? 접은 상태에서? 바로 45도 각도로 굽힌 상태. 45도 각도? 파스를 붙일 때 45도 각도로 무릎을 굽혀야 한다? 아니, 왜 이런 사용법이 적혀 있을까? 파스를 붙이실 때 대개는 서서 붙이든지 앉아서 붙이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완전히 구부리고 붙이시면 펴시면 떨어지고 또 펴서 붙이시면 또 구부릴 때 떨어집니다. 아, 그렇죠. 관절에 한 반 정도 구부렸을 때 붙여놓으면 펴거나 구부릴 때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쯤 구부린 상태에서 붙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인절 실험실은 파스 붙이기. 무릎을 180도로 펴서 파스를 붙인 실험맨과 무릎을 45도로 구부려서 파스를 붙인 실험맨. 자, 이제 본격적인 접착력 테스트 시작. 두 사람에게 주어진 미션은 앉았다 일어났다 30회. 저쪽은 벌써 헐렁이 예정했어요. 그러니까. 가슴도 오래 붙이고 있어야 되니까. 180도 평상 뒤에서 붙인 파스는 힘없이 흘러내리는데 뭐 바람만 불어도 떨어질 듯 위태롭다. 자, 그렇다면 이쪽은? 반면 45도로 구부려 붙인 파스는 무릎에 착 달라붙어 있다. 자, 이제 파스를 붙일 때는 무릎을 45도로 구부려 주세요. 그 밖에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 파스 속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시원하게 하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진통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 있는 진통제가 너무 많이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구역이나 구토 같은 이런 부작용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필요량만큼만 붙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두 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바르는 약 그 세 번째 비밀, 과산화수소수. 세균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이처럼 무방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상처를 입었을 때 상처 부위에 바르면 세균을 소독할 수 있다. 아, 그런데 여기서 잠깐! 과산화수소수엔 또 다른 효능이 있다. 사용 설명서에서 찾은 과산화수소수의 또 다른 효능은 바로 이것. 자, 이것이 오늘의 문제. 정답은 무엇일까? 자, 과산화수소의 또 다른 효능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는 효능 말고 또 다른 게 있어요. 적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자, 공수아 씨 정말. 공수아 씨 수준 한 마디로 잘 알았어요. 홍수아 씨는 탈색, 염색? 이걸로 브릿지 잘 됐었죠? 예전에 할 때. 그 옷, 하얀 옷에 물들었을 때도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락스처럼. 네. 그렇다, 아닌가? 있겠다. 자, 일단, 이거 제모. 굉장히 독할 것 같죠? 그래요, 이게 독해서. 네. 그래서 제모. 그 일일이 밀고 여성분들 하시잖아요. 다리 털 밀고 뽑고 뭐 이런, 네. 이걸 쭉쭉 뿌려주면 털이 싹 녹아서 내리죠. 피부는 어떻게 될까? 피부도 같이 녹죠. 제모가 됐죠, 같이 그러면? 예. 그래요? 그러죠. 바르기만 하면 털이 쭉쭉 빠진다 이거예요? 예, 예, 예. 제모. 현무 씨 좀 한번 해보실라오? 아, 여기다 한번 발라볼까요? 발라보세요. 아, 쭉쭉 빠진다 이거예요? 네. 윤정수 씨, 갈라진 무좀. 무좀 가운데서도 갈라진 무좀. 괴롭지. 무좀 전문가죠. 무좀이, 예, 무좀이 조금 갈라지면요. 약간 좀 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사실 무좀약 넣으면 아픈데 그럴 때 이것도 과산화수소 넣어서, 네. 한 번씩 약 소독 한번 해주면, 예, 뭐. 자, 정답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바르는 약 그 세 번째 비밀. 과산화수소수의 또 다른 효능은 과연 무엇일까? 자, 볼까요? 정답은 바로 구강세척이었습니다. 수소수가 상처에 닿게 되면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그것이 세균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구강세척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높은 농도가 아닌 3% 이하의 농도로 구강세척에 사용하게 되면 구강 속에 들어있는 균들을 살균할 수 있고 세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